안녕하세요, 박경리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고추부각. 고추 부각도 부각이지만 이거 고추를 쉽게 말하면 밀가루 풀물 기르가 말란 거. 고추부각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. 요거는 여러분 팔아요. 시장 가면 다 있어요. 농수산물 가도 되고 장날 가면 어구하고 많이 팔아요. 할매들 나가고 인터넷 팔아. 자,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해바라기씨거든요. 해바라기씨 넣어도 되고 땅콩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견과류 다 넣어도 돼요. 요걸 살짝 볶아 놓을게요. 자, 요거는 식용유입니다. 식용유도 올리브유 같은 거는 이게 튀기지질 않아더라. 요게요. 양에 맞춰서. 요거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뭐 기름 많이 들어가 뭐 있겠노. 이것도 많이 막 이거 가면서 많이 아우 이래 보면은 금방 버르르 올라오는데 또 이게 덜 익었겠다 싶어서 이게 다 고추도 익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버르르 또 올라오면 되지. 안 간다고 익을 때까지 놔두면은 있죠. 이거 다 식금이 다 타픈데. 보이시지? 요때 불 끄어야 됩니다. 이때 드러내야 되지. 안 그러면 다 타버립니다. 센불에 닦아야 돼요? 예, 센불에 바로 치 올라오면 바로 건져내버지. 좀 식어야 이게 바삭바삭합니다. 들키나 소리. 아우 맛있다. 요 기름 여기 있거든요. 여기다가 요럴 때 물엿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막 달라붙어서 안 됩니다. 설탕을 넣어야지. 자, 요 정도로 하면 설탕을 이제 요 수북수북 아버지 숟가락 수북수북 이제 두 숟갈 넣으면 됩니다. 물엿은 반 숟갈 넣으면 됩니다.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. 간장은 요게 요거 마늘 조금 넣고 물을 이게 타니까 물을 조금만 한 숟가락만 넣어줍시다. 갈바가 끓지요. 지금 요걸 넣습니다. 넣고 요거 견과류 요 참기름. 이게 참기름 또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참기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. 자, 여러분 고추부각 무침입니다. 자, 이렇게 올리스 맥단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. 감사합니다.